다른 거 다 제쳐두고 정말 제 진심을 담아서. 아, 따따따따 I like 이게 힌트입니다. I like I like 저쪽 쪽쪽쪽쪽쪽쪽쪽쪽 자켓만 보셔도 지금 우리 2PM의 TF팀 우리 2PM만을 위한 우리 아주 천사분들이 계십니다. 네. 우리 밤새도록 오늘도 아까 일요일인데 일을 나간다 그러더라고. 회사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2PM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정말 연애도 못하고 다들 뭐 몰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밥도 제대로 먹는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스태프들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 우리 2PM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헤어질 때라는 그 타이틀을 하게 된 거는 진영이 형께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어요. 조언을 해주셨어요. 뭔가 공감될 수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쉽게 나눌 수 있는 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진영이 형이 많이 고민해주셨어요. 저는 원래 엄청 생뚱맞는 걸 하려고 했는데 진영이 형께서 헤어질 때라는 걸 해주셨어요. 근데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 특히 타이틀곡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노래가 하나하나가 다 사랑, 이별을 통해 이제 20대를 벗어나는 30대 장우영의 어떤 냄새가 깊게 짙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음악을 이렇게 이런 어떤 힙합 같으면서도 비밥 같으면서도 뭔가 펑키하면서 펑크 음악의 느낌들이 있고 아주 소울풀한 이런 음악들이 너무 좋아요. 네. Brazil loves you, 오빠. 와, 브라질 안에 또 많잖아요. 어디 살아요, 다들? 브라질에서 제 인스타를 보고 있나요? 엄청나네. Waiting for you. Where are you? 네. 회사에 들어온 지 10년이 좀 넘었네요. 네. 올해 9월 4일이 되면 우리 진짜 10년 된다. 그죠? 대만. 홍콩. is here too. 뭐예요, 안 자고. 말레이시아. 서울. 베트남, 터키. Hi, 터키. 잠깐만, 오늘은 또 뭐가 공개되나요? 뭐가 공개되는 게 있나? 제 스케줄 잘 몰라요. 뭔가 되지 않을까? 아닌가? 늦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잘 시간이에요. 11시 32분. 자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뚜까지 얘기했죠. 네. 그리고 Don't Act, Don't Act라는 노래는 레게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베이스 어떤 리듬이 레게 음악. 근데 너무 너무 이렇게 딥하지 않고 아주 또 사랑 이별 얘기겠죠. Don't act. 네. 그렇게 행동하지 마. Don't act like that.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그 노래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 노래도 진영이 형이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 엄청 트렌디하고 세련됐고 그거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 저도 그 노래 엄청 좋아하고 특히 그 음악에 제가 프리스타일로 춤추는 걸 너무 좋아요. 춤을 계속 추고 싶게 만든 음악인 것 같아요. 하지만 타이틀은 뚝입니다. 뚝에 안무가 있는데 그 안무는 사실 비공개고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뚝의 안무가 나와요. 네. 나오고 그리고 맘껏이라는 노래는 이제 헤어지고 이제 네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맘껏은 만든 지 1년 반, 2년 됐나? 네, 꽤 오래됐어요. 뉴 잭 스윙이라는 장르죠. 예전, 이제, 바비 브라운, 이런 분들의 음악 스타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의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리고 예전에 듀스 선배님들의 음악의 느낌 날 수도 있어요. 고잉고잉이라는 음악도 그렇고요. 노래도 그렇고 춤추는 사람들은 그런 장르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뭔가 이 피를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장르의 특색이 그리고 이제 얘들아라는 노래는 사실 제 마음속의 타이틀이에요. 네, 제 마음속의 타이틀인데 조금 더 많은 분들과 교감하고 싶어서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음악을 전하고 싶어서 좀 욕심을 내려놓고 수록곡으로 넣었어요. 얘들아는 아마 들으면 충격일 거예요. 분명히 다들 이럴 거예요. 야, 이게 장우 형인데 할 텐데 그거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럴 거고 아무튼 그냥 난리 나요. 네, 난리 납니다. 판타스틱. 난리 납니다. 그리고 파리샷은 이제 작년에 일본에서 나왔던 음악인데 저는 항상 그 곡 작업을 할 때 한국어로 제가 가사를 다 써서 가이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발매를 안 했다 뿐이지 저한테는 다 한국어 버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리샷과 고잉고잉은 작년 일본 투어 때 일본 앨범에서 나왔던 음원을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태국말 좀 해줘요. 사와디캅. 사와디캅. 유튜브가 광고로 넘어갔어. 사와디캅. 칠아웃. 칠아웃이라는 노래도 엄청 좋죠. 칠아웃도 가사인데 그러니까 너무 노래를 다 넣으려면 거의 정규 앨범이 돼서 그러기엔 조금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라웃은 뭐 시간이 되시면 제 콘서트를 보러 오시면 칠라웃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칠라우스 너무 가사를 제가 좋아해서 우리 인생 얘기죠. 약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뭐 이런 칠라우스는 콘서트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어차피 다가올 텐데 그죠? 정규 앨범도 정말 의미 있죠. 정말 중요하죠. 가수에게 있어서. 그렇지만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기회가 되면 꼭 당연히 정규 앨범 내야죠. 네. 자, 이제 11시 38분입니다. 여러분 자야 돼요. 스페셜 앨범도 기회되면 발매해주세요. 스페셜 앨범 내면 돼요. 네. 그럼 스페셜하게 한번 해봅시다. 오사카 아이 미나상 아이 한솔콘 소원 성취시켜줘서 고마워요. 아, 오늘 고잉고잉 뮤직비디오가 공개돼요? 전 잘 몰라요. 제 스케줄을 잘 몰라요. 그냥 우리 TF팀 우리 예쁜 우리 천사들이 천사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거라서 다른 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아니 고잉고잉이 오늘 공개되냐고요. 대답을 좀 하세요. Do you miss Indonesia? Of course. I love you guys. 인도네시아 너무 가고 싶어. I wanna go there. 고잉고잉 뮤비 그러니까 공개하냐고. 정확하게 답을 정확하게 해봐. 지금 누가 왔습니다. 지금 저 혼자 있었는데 작업실에 누군가 왔습니다. 창대형입니다.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 슈퍼 창따이, 우리의 슈퍼 창따이. 여러분 이쪽 한번 오십시오. 저 차에 장봉 준비해야 되는데. 슈퍼 창따이님 오셨습니다. 슈퍼 창따이. 저 뒤에 그림 예쁘죠? 제가 작업실에 걸어두려고 샀어요. 힌트였습니다. 몰랐지. 자, 다시 몇 분입니까? 56분입니다. 4분 남은 거죠? 맞죠? 맞죠? 고잉고잉 뮤직비디오만 보고 이제 우리 다 빠이빠이 합시다. 설명해 해줘요. 고잉고잉 뮤비 못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이 고잉고잉이라는 노래는 일본에서 제가 솔로 앨범 나와서 그것도 창룡이랑 같이 작업한 건데 제주도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제 동생들을 이끌고 제주도로 가서
찍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분은 그 우리 회사 연기자 류원 씨예요. 아주 아주 미인이죠. 예쁜 얼굴을 갖춘, 그리고 아주 착해요. 네, 아주 착하고. 촬영하는데 제가 계속 존댓말을 해서, 저랑 나이가 꽤 차이가 나는데 제가 존댓말을 해서 엄청 불편했죠, 그 친구가. 언제 나오죠? 이제 곧 나오나요? 자, 2분 남았습니다. 8일 자정에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맞는 거지? 그러면 트와이스밖에 없어. 트와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데이식스, 우리 갓세븐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민이, 우리 박지민이, 백아연이, 우리 낙준이, 그리고 우리 대선배죠. 유빈 누나, 우리 해림이.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새로운 친구 나오죠. 스트레이 키즈 친구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간지러워. 박진영 형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야, 이거. 아, 수지 씨가 또 있네요. 네, 수지 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이제 가수들 그게 딱다 나오네요. JYP 아까 했잖아요. JYP 우리 박진영 형님, 진영 형 많이 사랑해 주시고. 스트레이키즈 이 친구들 보니까 아주 잘하던데. 한번 지켜보겠어. 아침까지 노래 불러주세요. 아, 아직 안 나왔어. 12시다. 땡! 똥띵똥빵띵똥빵둥똥빵띵. JYP 오피셜에 나오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터넷.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디서 보고 있어요, 다들? 나왔어요? 찾으라고요?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닌가? 어디 안 떴네요. 그죠? 안뜬 거죠?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그 2PM 전담 천사님들께서 네, 해결해 주실 거 없는데요. 안 떴어요. 헐. 내일 나오는 거 아니야? 내일? 오늘 밤 12시에? 아니야? 뭐죠? 자, 우리 TF팀,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오늘이 아닌 거 아니야? 그지? JYP 전화해봐요. 빨리 전화해봐요. 잠깐만. 오늘이 아닌, 오늘 낮 2시? 내일? 전화해봐요. 2분 지남. 아니, 오늘 나오는 거 맞지? 잠깐만, 장우영을 한번 쳐볼게. 장우영.
장우영 쳤더니 이준호 장우영이 덕분에 떡국 먹고 한 살 먹음 이런 깜짝 이벤트를 받나 치타가 나오고요. 그게 자장이 아닌 것 같아. 자정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언젠지 모르니 너희들? 모르십니까? 전화해보라고?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해?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6시 오후 아닌 것 같아. 오늘이에요. 뭐요? 어떻게 된겨? 뭡니까? 카프리산 카프리산 박사님 들어. 형이 빨대 줬어요. 거의 높은 음자리표 느낌 나는데. 아니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잠깐만 당황하지 마시고요, 고객님.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1월 8일 맞는데? 시간이 아닌가 봐. 잠깐만요. 아, 여러분 잘 알아냈어요. 저녁 6시에요, 저녁 6시. 12시가 아니고, 저녁 6시에요. 오후 6시, 18시. 18시입니다. 아, 낚였네요. 네. 우리 장빠들한테 제가 낚였어요. 네. 이거는 아주 수작이죠. 지금 12시까지 저와 인스타 라이브를 하려는 수작. 네, 그 수작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에, 저기 풀려요. 시간이 언젠지는 몰랐나봐, 우리 팬들이. 그러면, 장우영 먹방 한 번 더 보고 가시죠. 아주 맛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자야 돼요. 빨리 자고, 응? 월요일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숙제 도와주세요. 숙제 뭐야? 숙제 뭔데? 저는 이제 여기서 6시에 또 라이브를 해달라고요? 제가 6시면은 스케줄을 하고 있어요. 내일 여러분 뭐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 내일 촬영이 있습니다. 그것도 팬분들 나중에 볼 수 있지롱. 그러면 이건 오늘 뭐 정리할 게 있어서 그거를 하고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늦게 집에 갈 것 같아요. 숙제가 뭡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우리
제압 때려줘요. 제압을 왜 때려요? 때리면 안 돼. 예, 저도 얼른 마무리하고 쉬어야 되는데 무슨 차량인지는 당연히 말안 하죠. 무슨 차량인지 말안 하고 비밀입니다. 비밀. 아, 다들 잘 자고, 꿈꾸지 말고 그냥 꿈꿀 새 없이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고, 저는 이제 30대예요. 네, 19에 부산 촌놈이 올라왔죠. 19에 올라와서 20살이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훈련을 통해 우리 멤버들과 함께 열혈남아다. 네, 그래서 정말 열혈남아 네가 돼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데뷔를 해서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계속 매일매일 가능하면 매일매일 라이브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눠봅시다. 굿나잇 노래해주세요. 굿나잇 잘 자요 그대 굿나잇 꿈꿔요 그대. 열남에서 화초장 하나를 얻고 시작했지. 화초장 화초장. 그거 목이 다쉬었어요. 일본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십시오는 뭐예요? 매일매일 좋아요. 잘 자고 잘 자고 밥잘 먹고 그다음에 화장실 잘 가고 숙제 잘 하고 넘어지지 말고 꿈꾸지 말고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Good night, everybody. 오야스미. 잘 자요. 안녕. 또 방. 또 방방. 안녕. 오늘 6시, 저녁 6시에 고잉고잉 나온대 봐. 가사가 아주 오글오글거려. 봐봐, 한번. 잘자염. 안녕. 너무 늦었다. 안녕. 안녕. 잘자. 굿나잇. ちゃじゃ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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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ゃじゃよ
달려요.